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집사입니다. 네, 이웃집 집사. 아, 이전에 집도 사셨다는데 그럼 이제 집사 말고 뭐 빌딩사로 바꾸시면 안 됩니까? 안 돼. 집사라고 한 이유가 고양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 고양이 집사. 오, 그렇군요. 뭐라고 해요? 개사. 그냥 개주인. 개주인, 그렇죠. 견주. 견주, 그렇죠. 견주. 아, 전주가 아니고 견주군요. 견주. 아, 견주. 와, 그렇군요. 아, 그 이웃집 견주세요? 이웃집 견주. 아, 저 집에는 맞아요.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특히 대학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젊은 친구들끼리 뭐 서로 좋아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대학이든 아니면 일상 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럴 때 그분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연을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저는 이번 가을에 졸업하는 여대생입니다.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개돼지로 살기 싫은 사람은 사연을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개돼지화 시키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난 인간이야 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며칠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쓴 데자부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내용을 간추리면 자취를 하는 한 여자 후배에게 한 남자 선배는 새벽에 전화를 걸었고 선배가 첫차 타기 전에 혹시 너네 집에서 씻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 여대생은 선배의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강간의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성추행 당했고요. 경찰과 학교에 신고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막학기인 학생이라 졸업하면 벌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고요. 그 나쁜 선배를 데자부해서 그 새끼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제 여학생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모두 알아달라며 무기력하게 글을 끝내요. 교수님, 제가 저 데자부에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저 선배는 자기 후배를 분명히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너만 말 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요. 스스로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개돼지나 말만 안 하면 괜찮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이 폭력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트라우마를 잊을 수 없고 그것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위 여학생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위 여학생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뭔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 여학생이 후배로서 나이 많은 선배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사냥꾼에게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잡히는 사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1학년 때 세터를 갔을 때 고학번 선배들이 법칙인 키싱 게임을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엔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그런 벌칙을 받는 것을 보고 방을 나오려 했을 때 분위기 깬다는 식의 압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누군가랑 절대 첫 키스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제 주장을 굽히지 않은 뚜렷한 동기였어요. 교수님, 그 후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거부하는 후배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선배 같은 행동은 소수의 남성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의 세터 경험처럼 강제성이 은근한 경우는 훨씬 많고 수업에서 봐야 할까봐 껄끄러워질까봐 무리한 장난이나 요구에 대해서 여성이 스스로 헷갈려하거나 참는 경우는 데자부에 쓰여진 사건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아픈 신호가 바로 오기보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성범죄에서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범죄가 성립하는 피해자가 상당히 자신의 마음을 독립적으로 느끼고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그 행위를 폭력이나 범죄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개돼지 취급을 당해도 아니야 난 안 당했어 별거 아니야 참아야 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면 없었던 일처럼 되니까요. 이를 역이용해서 남성을 올가매려는 여성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개돼지 취급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태로 공포만 느끼며 살아가는 여성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여자도 좋아했다 꽃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같고요.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여성은 딸에게 유학비를 보내야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대표의 성추행을 8개월간 참았고 드디어 인권위를 통해 고발을 했대요. 그런데 교수님, 저는 대학생이라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 대표의 이상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해서 해고될 정도로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나요? 회사는 이 여성의 노동력을 고용한 것인데 왜 이 여성은 8개월간 자신의 영혼까지 고용되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나요?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피해 여성은 피의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리라고 해서 자기 방어조차 하지 못하면 너무 슬프고 비참한 것 같아요. 언젠가 쇼핑몰에서 어떤 모녀가 주차장 직원에게 나 VIP야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 정말 무릎을 꿇은 그 주차장 직원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 회사원 여성의 머릿속에서 그 대표는 거의 지난 정부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최순실처럼 빅브라더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런 성추행 사건이 나왔을 때 언론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그런 둘 사이의 문제는 진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식의 말만 나오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폭력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누군가는 그것이 폭력인 줄도 모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그것에 대항하면 안 된다고 믿고요. 나양욱 씨가 말한 개돼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강자의 욕망에 희생되는 대상이 될 위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심리뿐만 아니라 내일 볼 거니까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라는 이유로 대항을 포기하고 위험을 희생시키는 나는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는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근데 지금 이 사연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인터넷에서 외대 대자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연이죠, 그죠? 네. 그 대자보를 혹시 읽으실 수는 있으시나요? 왜냐하면 이 대자보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이 사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한번 올린 대자보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2016년 11월 22일 새벽 4시 33분경에 본인은 같은 과 선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첫 차를 타기 전에 혹시 너의 집에서 씻어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선배의 청을 같은 과 후배로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는 이미 씻고 나와 자려는 기척을 했고 저는 침대에서 주무실 거면 제가 땅바닥에서 잘 거고요. 땅바닥에서 주무실 거면 제가 침대에서 잘게요. 라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와 관계없이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땅바닥으로 내려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되려 너만 말 안 하면 된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며 제 몸을 제압했습니다. 저를 구속하고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기려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며 위 속옷을 풀었습니다. 저는 수면제 복용 후 잠들었다 깨서 약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배는 하이탈이한 상태였습니다. 내 핀티가 어디 갔지? 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강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자는 척을 했고 선배는 자신의 성기에 제 손을 팔을 집어 올렸습니다. 제가 팔을 치우자 다시 본인의 성기로 손을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제 다리를 선배의 다리 사이로 넣어 성기를 비벼대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계속 정신과에 다닙니다. 지옥 속에서 버텼습니다. 개강 후 성상담센터에 찾아가자 검찰 송치된 사건이나 징계위는 바로 열 수 없다 했습니다. 진상위를 연 후 징계위로 회부할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해당 학생이 막학기인 관계로 졸업해버리면 징계 조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읽어주신 학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봄이 옵니다. 저에게도 봄을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이 사연이나 이 대자보 내용이나 이게 지금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꼭 한정 지을 필요 없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조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쩌면 성폭력적인 이슈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의사표현이나 또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지 이것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뭐가 맞는지 그런, 좀. 그런 사회에서 네.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굳이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 같은 게 좀 잘 일어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것에 대해 여성이 뭔가 본인의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자기에게 불쾌한 행위를 했을 때 불쾌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끌려가면서 결국엔 자기도 전혀 원치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보려고 하냐면 어떤 일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각자는 자기가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야지 누군가가 또는 주인님이 나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나에게 미리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 마음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줄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파악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불편한 걸 해소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지금 사연 올린 학생이 너무나 놀라운 게 아무리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4시 33분경에 같은 과 선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자다가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미친놈하고 끊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선배님이 주신 전화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맞아요? 미친놈하고 끊어야죠. 근데 일단 미친놈한테 온 전화를 안 끊었죠. 네. 그런 미친 행동을 더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뭔데? 첫자를 차기 전에 혹시 너희 집에도 씻어도 되느냐? 무슨 말이야? 마리아에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새벽에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길래 첫차 오기 전에 집에서 씻어도 되냐? 되게 공부를 그 지금까지 했을까요? 술을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겠죠. 그렇죠. 술 마신 선배가 너 그 집에 가서 씻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에 가세요 라고 하든지 열심히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씻으세요 라고 전화를 끊는 게 우리가 적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나쁜 놈이 되죠. 너 지금 억울한 희생된 사람을 이 보호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커녕 너도 남자라고 지금 얘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공격 들어오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더 계속 언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죠. 그죠? 무조건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고 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과 여자 후배 집에 가가지고 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배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이 짐승만도 못한 선배라는 인간 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선배라는 인간이 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지 않았는가 이 사회에 잘못된 법과 제도를 탓하는 것이 내가 좀 안전하게 지금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죠 그죠? 그쵸. 저는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 이거는 사실은 이 남자가 이 여자 후배가 뭐 부모와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 건데. 네. 예. 이거는 뭐 일상에서 가더라도 냉정하게 거절하든지 그 밝히는 게 그게 그 가장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현명하고 또 뭐 하여간 그 그게 예의 바르고요. 그렇죠. 배려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의사결정은 거의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습되어야 하는 의사결정 아닌가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저는 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깨웠다는 이 아가씨가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는 추측이 돼요. 그리고 로맨티스트 성향인데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모드로 사시려는 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은요. 본인이 자기가 좀 아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얼토당토 않은 이 요청을 할 때
본인이 별 생각 없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수긍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약간 제 주변에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쁜 남자인 거 알고 주변에서 헤어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피해자의 포지션을 취하면서 주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착해 빠졌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걸 스스로가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대자보 붙이신 분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어떤 남녀관계에서 피해자 모드로 자기가 항상 있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내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또 그 피해를 한 가해자를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약간 말을 끝부분에 가면은 말을 돌리는 게 자기가 바라는 건 그냥 이런 일이 왜 대해서 일어났다는 것만이라도 알아달라. 여기서 네, 끝이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대답을 네. 썼어야지 됐는데 여기에서 실익이 뭔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희생자다. 그리고 내가 그 희생된 것을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본인이 한 행동과 본인한테 일어났던 것들이 아주 불쾌하고 아주 이 좋지 않은 또는 본인 스스로가 거의 강간에 가까운 이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나쁜 거라는 거는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이 진짜 XX 나쁜 놈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기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그리고 이것이 범죄의 구성요건 어려운 말 또 써야 돼.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과연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명예의 손상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네요. 이게 뭐 근데 만약 직접 공격을 할 것 같으면 선배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뭐 이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배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 이 후배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여자분 대자보 올리신 여자분의 이 의도가 무엇인가 네. 또 너는 이걸 함으로써 뭘 얻고자 하는가 너가 혹시 꽃뱀과 같은 행동을 해놓고 뭔가 너가 얻고 싶은 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의 공격을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또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이 대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알 수 없는 대자보가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 사회의 여성의 권리와 또 이 사회의 짐승만도 못한 또는 거의 짐승 수준으로 개돼지로 산다라고 스스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이 어떤 분이 이 사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를 개돼지화 시키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난 인간이야 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럴 때 뭔가요?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전화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가서 샤워도 하고 욕구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건 이 선배는 후배를 뭐 취급을 한 거예요? 자기 노예처럼 취급한 거야. 그렇죠. 훌륭해요. 개돼지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이거는요. 지금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대학에서 선배 후배라는 그 구분으로 거의 비슷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후배 노예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이 사회에서 아직도 각 개개인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선배 후배의 관계냐 또는 직장에서 직원과의 관계 이런 상황이냐 아니면 가게의 주인과 뭐 직원, 종업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갑과 을로 구분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거의 주인과 노예의 멘탈리티를 너무나 쉽게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심지어는 성적인 착취 행위로 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노출하는 사례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노예되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 방송에서는 항상 우리는 노예일 수가 없고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라는 걸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자기 몸과 마음의 주인은 자기여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학교 여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하는데 신입생 세터 MT 갈 때 학생들이 선후배 관계나 심지어는 서로서로 보이는 행동들이 각자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를 따라하고 또 그거를 따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학습하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학에 와서 학습을 하고 또 그런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그것이 잘못됐거나 너희들이 지금 왜 주인과 노예 코스프레하고 있니? 1년 더 일찍 학교 들어왔다고 해서 2년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권리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거야. 혹시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나라 대학은 뭘 가르치는 데예요? 가장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각자의 권리에 대한 또는 그 권리를 망각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도를 할 수 없는 또는 그걸 지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대학이 아니라 노예 양성소잖아요. 고등 노예 양성소.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노예 교육을 받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문제 제기 정도로는 이 사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이 상당히 길면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체 기본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대표의 성추행을 8개월간 참았고 드디어 인권위를 통해 고발을 했대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고발을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 여성의 인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회복이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준다는 인권위가 진짜 국민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에서 포장해서 있는 인권인지 그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기식의 그런 이런 네. 게 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뚜렷이 표현할 수 있다면 인권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필요 없죠. 네. 네. 왜 그것이 분명히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나를 노예로 취급했으면 그거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형사범이 되는 거지. 인권위에서 그거를 왜 해줘요? 근데 저는 되게 이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다 보면요. 예를 들어 그 무슨 독재 국가에서 사람을 총살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겁을 줘 가지고 통제를 한다. 노예를 예.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노비들이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육체적이라 뭘 바쳐 가지고 생명을 그 유지하는 그런 복종이 있는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거는 선후배의 관계잖아요. 매우 느슨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본인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게 굉장한 논란. 예를 들어 북한 같은지 뭐 총살을 시킨다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용기를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 때는 자율학습을 되게 오래 밤늦도록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혼자서 떠드는데 그때 옆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반장을 하던 애가 책가방을 다 챙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을 나가면서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거든요. 선생님이 겁을 먹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무엇인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날부터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보면은 그 당연한 행동이다. 술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유지했으면은 그날 보라는 듯이 조용한 데서 가방을 다 싸가지고 문 걷어 차고 나가버리는 모습이 있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 네. 그것이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산다라는 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행동에서 뚜렷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은 참 우리가 폭력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거나 또는 권력도 없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 이 직장이나 대학에서 잘리고 그냥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가지니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도 못하고 뭐 얼마나 좋은 일을 아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뭐 이런 소리에 마치 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있는 게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참는 것이 미덕이고 이야기를 하면 딴지 거는 거고 또 제가 불평을 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 생각을 뚜렷이 표현하는 것이 주인된 태도고 자기는 알고 있어도 말 안 하지 라고 하는 것은 비루하게 목숨을 이 구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라는 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날이 와야지만 우리가 더 이상 뭐 갑을 문제 또는 을이 바뀌어야지 이런 노예적인 주장이나 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분 사연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요. 아, 이 마치 제가 노예 반란군의 두목이 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네요. 자, 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집사입니다. 네, 이웃집 견주입니다. 네, 뭐 고양이 집사와 멍멍이 견주 분들 다 개돼지는 아니지만은 개는 맞아요. 예, 개는 있지만 고양이 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의 입장이니까 이 국민들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개돼지나 노예라 취급받는 거 사실은 개돼지와 노예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예는 그래도 사람 취급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는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노예라는 말의 차이는 인격이 없죠. 에이, 소위 말해서 노동하는 도구일 뿐이 말하는 도구예요. 근데 도구는 도구인데 말을 할 줄 알아. 트랙터인데 말을 할 줄 아는 트랙터야. 멍멍이는 너 저기 갔다가 돌아와서 이 일 해. 이런 복잡한 거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노예를 양성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권력을 가지거나 주인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교육을 받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학교 다닐 때는. 올라가야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고위공직자분들이 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 사연 오늘 하게 돼서 아주 기분 뭐하네요. 그 시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나 이 사회에서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 정도 우리 조금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